지구 대륙과 해양 생김을 살펴본다면 그 생김 형태가 거의가 동물이나 곤충, 뭐 사물, 또 식물 이런 거 이게 활동 영역, 그 활동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 많네. 그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알래스카엔 거리지하고 여수로스와땅하고 이렇게 이제 아메리카 유라시아 이렇게 표시한 것이 이게 다 동물 그림의 줌을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렇게 왜 이렇게만 막 거꾸로 이렇게 놓으면 이렇잖아 이렇게 이거 잘 보라고 여러분 뭐 덴박 보여지지 않아 덴박 이렇게 덴박 뭔지 다막알 수가 있지 않아 무슨 그림인지 예. 이 동물 그림이야 동물 이게 토끼고 이 토끼가 당근을 먹고 개가 쳐다보는 거 묘수를 합하라는 뜻이야 이렇게. 개와 토끼가 합해서 화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 네.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토끼가 당근 먹는 걸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이게 이제 압주돼 있는데 쳐다보고 기뻐하고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서 있네. 와 틀림없이 강아지 꼬리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어 한 말이요. 이 강아지가 이저 토끼란 놈이 이렇게 당근을 먹고 있는데 이큰 뿌르독이란 놈이 물고 있어 이렇게. 부르도기 강아지를 저하고 합해자고 물고 있다. 이것도 개같이 생기가 이 부르도기 깃발이 이렇게 돼요. 먼저도 그렇게 강론드렸지. 그러니까 나도 좀 너가 뭐 혼자 먹을 하니 나도 좀이 강아지가 너 당근 너 혼자 먹지 말고 나좀 나눠달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래 이걸 못 내빼게 일로 묘수 사파로 내빼려면 못 내빼게 늑대같이 생겨먹은 부르도기같이 생겨먹은 물고 있는 형국 돼 있다. 이 지구 환경이 그 상황 따라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놔 다그다 짐승 뭐 이런 뭐 활동 영역 이런 거다 짐승 아니야 말이 띠 가는 거 같고 이게 천시인데 여기 따지고 이 천시방 아니야 이거 간방에 이렇게 하늘 마을이란 말이 여기가 이렇게 우리 여기 옥척동에서 보면 간방 기성 있는데 28수기 기성 기미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천시방이란 말이 하늘 부엌 방 여기 이렇게 말이 저작강안이 돼가지고 사람이 막뭐나 새가 날아가는 거 엎어지는 것 같고 뭐 띠가 말이 띠가는 것 같고 뭔가 그 깎으러 보면 사람이 이렇게 이거 종에도 그렇게 그리면서 여기서 불가에서 그리는 종 말하자면 에밀레종 같은데 거기에 집어넣고 나차 그림을 그려놓은 거 그렇게 비천야차 그림 그리잖아 비천야차 여기 날아가잖아 날아가면서 얼굴 위로 사람 얼굴 이렇게 날아가는 구름이 날아 이런 식으로 다 그려놓고 이다이이어그 그림을 영상으로 다 머리에서 그려 가지고서 그렇게 종 같은 데도 새겨 놓는다면 비천야차 그림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물이 다 그려져 보인다 이렇게 이제 개하고 토끼하고 합하는 그림이지 근데 그거면 아니거든 이제 여기서 뭐사그 상당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토끼가 이렇게 깃발과 이렇게 속이 있고 토끼 눈이고 토끼 주대 있는 데서 이렇게 옥토끼가 돼가지고 저 꼭대기 여기 이제 새가 이거 개를 달고서 나가는 물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 묘수 이것도 묘수라 아저 원수위가 을경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달고 새가 채가지고 가는 을록재묘 맨 새도 녹을 묘에서 그지 않 토끼에서 그러니까 묘수 사파돼가지고 굳이 해주는 건지 독수리가 채가는 건지 채가는 걸로 된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토끼가 옥토끼가 쳐다보는 게 여기 이렇게 여기 개한 마리가 있잖아 이렇게 강아지 한 마리를 채가잖아 이렇게 새가 날아가면서 원숭이 눈이요 이렇게 날아가는 을경합 경록 제시하는 원숭이하고 아 새하고 을경합 아니야 하늘에 가면 이렇게 채가는 모습 요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모가지 이렇게 줄 달리는 거 채가잖아 이다 그런 논리 체계로 이게 전부 다 짐승이요 요런 거 확실히 뭐 고야 저 범처럼 생겼잖아 범이 아응한처럼 생긴 거 이렇게 요거 말이 하늘로 쳐다보고 우웅 인호수이라는 거지 와 하고 우는 거 히힝 또 오리 주대이 같지만 하늘로 쳐다보는 말대가리 히힝 하는 이건 개 꼬리가 물에 잠겨져 있는 거개 이렇게 되고 뭐 이제 염소 대가리를 해도 되고 개 꼬리도 이건 원숭이가 이렇게 서 있는 거 피란드 이렇게 개 목도리 이렇게 여우 목도리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거다 그런 거야. 염소나 개나 뭐 이런 거 상징해. 이런 게 이렇게 꼬리를 작게 가지고 이렇게 이게 이노술 이렇게 이노술 개로 크게 보여지는 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이거는 뭐, 이 물개들이 서로 입맞춤 하는 거. 이거 로소와 로소런 땅큰 쑥물개인데 암물개가 세 마리가 이렇게 주제를 맞대고 있는 형국. 이거는 완전 달구새끼 닭가 장닭처럼 생기고 닭뿌리. 이건 고기 날아가는 거. 조금 보면 이제 요리 좀 줌을 키웠다 놔뺐다 하면 다 틀려. 이거 오사카 이 여기 이렇게 용녀가 거꾸로 접혔겠잖아. 여기 터널을 빠져나가 하코다테 터널을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쪽엔 발을 물에다 잠근 형국, 한쪽엔 이렇게 발을 들었는데 게다 짝을 치는 형국, 도끼로 돼 지발등을 지발을 찍은 형국도 된다고. 이게 이렇게 도끼형으로 돼가지고 발이 그리고 여기서 이 신이 꺾 장하가 또 엎어졌잖아. 하코다테 여기 신이 꺾어져 또 끊어져가지고 이게 용녀가 이렇게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이래 있는 거. 그리고 혓바닥을 널널널널 해가지고 기장자를 내면서 긴 혀를 내면서 또 이렇게 말하자면 고마모토 꼬마놈을 이렇게 기어 들어오는 거. 여성이 이 말이야 기모노 옷을 입고 구부정하게 해서 걸어 들어오잖아요. 발두개 이렇게 다 사람 그림 무슨 행동 이런 걸다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도 허틀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 여기 늘상 강론하지만 이 지구 환경이 전부 다 짐승. 이거 저 이렇게 저시타랑 여성 유방처럼 생긴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여성 유방처럼 생긴데 저시 이렇게 달려가지고 뭐 소조시라 해도 되고 이렇게 먹는 이 회구가 이거 새 입이 모여있는 게새 입이 모여있다고 그러는 거야.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 해구시라고 그러잖아. 바다 입이라고. 바다가 이게 입이 돼가지고서 이거 이 점꼭지를 물으려고도 내비드는 거. 아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손으로 붙들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형이 다 나오지 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손사방으로 돌아서 나가면 그렇게 한 바퀴 돌려서 나가면 이런 여기 남북에 이렇게 코끼리가 나오잖아. 여기가 손방이야. 이게 코끼리 손자가 그 손깨 건자 손양하는 그 손깨가 그 따지고 보면 코끼리 상이란 뜻이야. 이렇게 코끼리가 한 마리 있고 이거든 이건 이제 암코끼리가 수코끼리 수코끼리가 여기서 이렇게 물속에서 나와가지고 코를 내밀고서 서로 조화해보자 하는 것이고 이 여기서 이제 코끼리 코는 말하자면 이렇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하잖아. 그 건자 손양하는 손자를 보자고 손깨 그 글자를 그게 뭐 손순할 손자 아니야. 아, 성장할 손자. 그럼 거기 뱀 사자 두 개. 그러니까 뱀 꼽으려고 하는 뱀두 개니까 꼭 코가 뱀처럼 생겼잖아요. 두개그 밑에 한 가지 공짜잖아. 한 가지 공짜 그 우물 정자를 밑에 걸 벌리는 거 아니야. 이 우물 이렇게 샘이 이렇게 우물이 있다는 거지. 코 아래 샘이 있다 이렇게 다 말해줘. 이게 우물처럼 파여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소가 다달 달부리가 달기 처박혀 있는 것도 돼 있어. 이게 왜 그리 말하자면 정음정략론에 그렇게 돌려가잖아. 손신학궁이라고. 이 달과 유자가 신녹제유 아니요. 그러니까 손신학궁, 건갑동궁, 건울동궁.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 환경이나 우주 환경 본 것을 가지고 다그 줄여서 팔기에다가도 붙여놓은 거지요. 건갑동궁, 건울동궁, 손신동궁, 감론동궁 이렇게 태정사축이요. 진경혜미 그다 원리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놓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이건 달기 대가리, 장딱 대가리처럼 생겨 먹었지. 닭눈 이렇게 벼슬 이거 상어 지느러미 같은 생긴 놈을 닭 벼슬로 쓰고 있잖아. 이렇게 닭 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신동궁이 되는 거야. 이게 신이란 말이야. 막 실신자 갑을병정 무기영 신인계하는 신자 그 그래 그 실록 제의 아니야. 그게 달기에서 녹으러 오잖아. 이게 손신이 동궁된 거야 이란 말이야. 그게 다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이야 역을 정계 정량계 그 낙갑 논리를 그렇게 정하게 되는 거거든. 붙여놓는 것을 그런 논리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천지간에 하나도 허투루지는 게 없어. 그 도수 돌아간 거지. 여기서 말라까 해라고 이건 말하자면 여기 물 사나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 같은 게 주저앉혀 놓고서 말 나만 가졌다고 말라까 해 할머니나 해라 그러잖아요. 말라까 해 여기 눈이요. 이거 할머니 입이고 이게 이 바다의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눈이고 이 입이고 이게 이렇게 되고요. 입을 벌려 짝짝짝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저까지 말을 하는 게 말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만다 민다나오 섬 필리핀을 만들잖아요. 이서 있는 짐승이 이렇게 서가지고서 무슨 캥가루나 무슨 이런 짐승 큰게 서가지고 쏠라 하는 게 이게 필리핀 민다나오 섬을 만들었다 이게. 여기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이 도마뱀 같은 놈들이 쫙쫙쫙 벌리면서 이게 막 눈을 대가지고 입을 이렇게 만들어 말 놓고 하는 입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바다 할아버지가 됐어 이 바다에. 이거 조금은 이제 다 깨졌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말발굽이 주저앉아 있어. 소말 주저 이제 파푸아뉴기니아가 이게 주저앉아 있는 걸 그래서 이렇게 난안 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거 할머니는 해라 그러잖아요. 여기 할머니 해라 이잖아요. 할머니 해라 해. 여기 바다 이름이 할머니가 해라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눈이 어망하게 무섭게 떠가지고 있으면서 난 이거 안 하니 니 할머니는 해라 다 깨진 거 이렇게 입을 딱딱 벌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다 뭔가 이게 다 짐승 이런 걸다 상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지구 환경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면 또뱀뭐 이런 거 원수의 사신합이라고 이게 뱀이요 이게 원수의 섬이 아니에요. 원래 원수의 섬이라 하는데 아니 이게 뱀 대가리 이렇게 이렇게 다돼 있어. 이런 거다 짐승 형국이요 이런 거뭐이 국경선이 이거 이제 양한 마리 양이 한 마리여 있지 이렇게 악어가 이렇게 들어붙어 있지 이렇게 달구라는 놈이 라우스가 이렇게 돼가 닭뿌리가 돼가 이렇게 벼슬이 삐죽해서 그 난방새가 되어 있는 모습이지요 여기는. 이것도 큰 다람쥐처럼 생기고 양이야 이것도 큰 양처럼 생긴 놈이야 이렇게 잘 보면요 이렇게 돼가지고 꼬리가 이렇게 벌려지고 이렇게 생긴 놈이고 이게 여기서 미얀마라는 미얀마라고 하는 건 범이 아가빠를 쫙 벌인 거야 범아 우리 범이 으앙하고 입을 쫙 벌리는 형국을 그려놓은 거야 이렇게 또 여기 쳐다보는 형국도 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 막 나와 이 바다도 다그 의미가 다 있어 그 바다 생긴 것도 여기 귓바구 생기고 이렇게 생겨서 이거 다 짐승 상징하고 그런 거야 다. 여건 뭐더 황현 확실하죠. 개가 멍멍멍멍멍 일로 짓고 이런 토끼 깃발이 토끼 이빨이가 되고 토끼 입이 되고 토끼 몸때가 되고 묘술합이라는 걸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고 이건 이제 여기 이제 이건 뭐 소꼬리가 될 거야. 여기서 이제 인묘진이니까 이건 범으로 본다 한다면 우리나라를 아니 우리나라 토끼들도 보지만 범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인묘 토끼 이거 진 이렇게 여기서 이게 인묘진축 좌측인묘로 나간다 하는 소꼬리가 되는 거야. 이게 소꼬리 이게 소 소대가 빠리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그런 식으로 나가 돌아가는 게이 형세가 여러 가지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이한 가지만 그리는 게 아니야. 이 육지나 바다가 다 뭔가 상징이야. 이것도 이 문제 다 풀었잖아. 이게 뱀 나가는 갑진을사로 나가는 그 을사 저 이렇게 방향이 있는 거야. 갑수 을사가 을해 아니야. 그러니까 을사 이렇게 뱀 꼬리로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거. 이게 물 속에 그뱀 그림이 다돼 있어 이 속에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다 그려져 있는 걸 땅생님이 돼 있단 말이지. 신기하지 뭐 전부 다 짐승을 상징해 이 흉을 잡아보면 우주환경이 이 서유럽은 전갈을 상징하는 게요 전갈 이 전갈이라 이게 이 말이요 전갈 앞발이 아니야 이렇게 전갈 이렇게 전갈이 얼마나 독이 심해. 전갈이 이렇게 꼬리를 작게 해가지고 침을 쏠라 그러는 거 아니야, 전갈이. 이 독일이 불이 확다 뜨거운 거예요. 독이 편하리라 할 일자지, 그 날일자로서 독일을. 아주 불이 확, 이게 파이어, 여기서 이, 먼저 저 강릉들에 지금 다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뭐, 여기 카스피의 아가씨가 이렇게 토끼가 이렇게 안경 쓰고 거울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을 보려고 그러면. 뭐. 토끼가 이거 아재를 봐이잖아. 아재가 이날 물로 훔쳐보는 것을 카스피 아가씨 거울을 보면서 아재가 날뭘 훔쳐보잖아. 그러니까 아재를 보이잖아. 아재를 거울에 반사돼 보인다. 이런 뜻이 훔쳐보는 게 이런 식으로 다 여기 말이 앞서 다 풀었지네. 불가리아는 보가구리라 이게 불이 호를 타니까 이런 식으로 다이다 이스탄불이라 이런 식으로 다그 그리고 뭐 루마니아 이런 거 앞서 다 이렇게 그 해석을 여러분들 했습니다. 이 말라카해라고 이게 말이 이렇게 오방에 나가는 길이라고 적도로. 그리고 이게 전골이 전갈이 불이 확확 불타는 게 불아구리 화부어가구리 이게 물 끓는 거고 이건 생김이 뭐예요? 치킨이라고 앞서 그랬지 않? 소 속에 들어가 있는 물저소 속에 불 바다가 끓는 물이라고 한다면 소 속에 이건 치킨 아니야 요. 치킨은 큰거닭한 마리를 잡아놓고
입 깜빡깜빡하고 뭐 종이 다그 저게 말이 그 털하고 뽑아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요 사람들이 치킨 다리 이렇게 치킨을 한 마리 작큰걸한 마리 잡아놓고 닭대가리 요작 창기 뭐 이런 걸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닭 껍질을 먼저 놓고 난 다음에 닭 몸뚱이를 이렇게 치킨을 올려놓고 있다고 치킨 그닭 몸뚱이를 닭 껍질을 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 짝으로 보면 또 개가 멍멍거리고 짖는 형국도 되죠 이렇게 근데 치킨 다리란 말이 치킨 다리가 된다 이 짝으로. 아, 여러분들 내 해석이 그럴듯하지 않아? 다뭐 그런 식으로 풀었잖아. 여기서도 다 개가 쳐다보고 뭐 이렇게 개가 쳐다보는 걸로 되고 여러 가지 그림이 되지 뭐 여기서도 뭐다그 짐승이 개가 쳐다보고 뭐 전달이 그런 그림이다. 막 임치아 맞물림 형국이에요. 그 뱀꼬리처럼 쥐 나가는 것처럼 보고 보여 있고 여러 가지로 그림이 개 뿔따고 저개 개가 한 마리 이짝 한 마리가 여기 새개새개 강아지 한 마리 페루가 누워 있는데 브라질 개가 이렇게 여기 거기 해로 헐잖아 이렇게 강아지를 해로 이렇게 여기서 헐러제키는 거 아니 이렇게 여기 개 콧대이 여기 개 깃발이 이런 식으로 해서 꼬라지를 이렇게 내린 개한 마리가 개새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여기 엎드려 있는 걸 귀엽다고 또 입으로 가져 헐터제키는 거리 많이야 말이 이렇게 아, 그렇게 보여 이런 거다 맞물리는 거다 요건 강아지 요건 다람쥐 같고 고양이 같은 놈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이고요 요렇게 귓바퀴가 그렇게 생기잖아 콜롬비아는 예.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 이런 말씀 이런 것도 다뭐 이거 저 짐승 발자 발뭐 같이 생겨 먹고 그랬어 이거 뭐 이런 일일이 다 이렇게 금방금방 얼얼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렇지 다 그런 식이 알록달록한 개꼬리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개꼬리가 이렇게 또 끝에가 하얗게 돼 있는 것도 있잖아 그런 놈들 그렇게 그림을 그려놔서 우루과이 개꼬리 하얗게 그려놓은 데다 이렇게 되고 우려가 현실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강사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지. 우려가 현실로 되는 거. 죽 써서 개 좋은 일 쓰기. 촛불 켜서 엉뚱한 사람은 좋아진다. 그렇잖아. 이치가 그렇게 되면. 죽 써서 개 좋은 일 쓰기. 아마 그 탄핵정국에야 다 알아볼 수가 있잖아. 누가 탄핵정국, 그 뭐, 박지원이가 좌우하고, 좀 그렇게 앞장서 그렇게 뭐 100만 명씩이나 촛불을 켜고 나댈지 그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사람이 일도 물고 저리 물고 그러면서 가지고서 탄핵판을 가지고 놀라 하고 하잖아. 아. 지금 이제 이 강사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라 이런 말씀이지. 이 세태 흘러가는 걸 본다면 요번 보궐선거가 그 풍향계가 되는 거 아닌가? 어디 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거. 그러면 김재원이가 그렇게 아주 많이 표를 얻었잖아. 그 표가 홍준표로 가야 되는데 홍준표로 가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지. 바른정당은 그 갔다가 될 것도 없잖아. 유승민이 가서 해봐야 안 되는 거야. 그 생김이 얼마 되질 않잖아. 뭐 임신계유 계유가 물러가는 게 얼마 안 되잖아. 칼끝으로만 건드리고 있잖아. 대원이. 그 사람 운, 저 일진 받은 게, 일주 받은 게, 일주 운 받은 게. 홍준표가 그 물길 그 거꾸로 처박혀 검사 흉상 거꾸로 처박힌 것이 물길이 상당한 기운을 받고 있잖아. 그런데도 지금 보수가 몰락하는 판에 왜 보수를 저렇게 몰락하고 그 사람을 대표를 세우게 했느냐. 그 표를 어디로 몰아주려고 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시공간 돌아가는 운세가 시간 성향이 어디로 표를 몰아주기에 보수표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약하디 약하는 그렇게 홍준표는 가당이나 하겠어. 그냥 싱싱하게 지리 보수 저 우익이 살아 있다면 생각들 해봐. 김무성이마가 대표로 나섰다고 한다면 보수 상당히 표를 얻을 거라 이게 당선이 안 돼도 그런데 이 그자들이 홍준표나 김무성이는 절대 이짝에 민주당을 환호하지 않아. 자기네들이 안 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민주당에
문재인을 몰락시켜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지. 김무성이 생각엔 절대로 문재인을 밀을 생각이 없다. 아, 밀을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나왔지 왜 유승민이한테 대타로 내밀겠어? 그런 걸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 오늘 김종인이 그 노인네가 망령이 들은 거지. 대도 않을 걸 나섰다 그래. 그러니까 그게 그 명분 얻어서 물러갈라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 내가 지금도 오늘도 여기 잠깐 여기 이렇게 사주 운명을 가지고 쭉 살펴봤지만은 그 인물들이 그 결말을 보면은 지나죠. 그 사람의 족적을 역산해 볼 수가 있어. 그게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뭐 이렇게 돌아가신 그 거물들, 우리나라를 저막 국정을 맡아 있던 거물들이 그 결말이 어땠는가? 그 결말이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예.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것을 운명학이나 이 풍수학에서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지. 이제 그런 거를 좀또 이름 명호 이런 데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시각 성향을 지금 몰라서 그런데, 출생 시각 성향을 몰라서 그런데. 말하자면, 이 사정방, 사상생방, 말하자면 사고묘방, 이렇게 해서, 뭐, 그 십자를 이루지 않는가, 이치적으로. 사정방은 사오묘유, 도화살방이지. 사상생방, 사절방은 인신사예. 그 사고묘방은 진술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 굿살, 교살을 상징하는 게야, 구교살. 예. 구교살을 상징하는 운명은 구교살로 결말을 내려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신이나 목을 매는 거,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역마살은 귀양, 장사액을 몸매 하는 거지, 말하자면. 역마가 돼가지고 가는 거, 떠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역마가 잘못 방향으로 내끄는 거. 그러면 이제 구론이 장사지에, 구론의 시대도 그렇게 장사액을 말했잖아, 옛날에. 그래,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해묘미, 이렇게 해면은 일진우, 신자지는 마거인이 한마 아니야, 이거, 이제, 인의 한마가 돼. 그런데 사유축은 마거해고. 그러면 해묘미는 마거인 아닌가? 예. 아, 마거사 아닌가? 인이 아니네. 해묘미는 마거사지니까 한발 앞서서 나간 장생방이가 역마방이. 그럼 여기 신사시기가 쉽다. 앞서도 신사시로 여러 한번 봤는데, 경진시면 좋은데요. 신사시 이렇게 이별을 상징하는 게. 그래서 이제 늦여름 상징, 거물, 왕령 출정, 절속구 핵비기출한 그런 역상의 출생시라면 그렇게 역마방이가 되는데, 역마살이 되는데, 그럼 그 양산이라는 데가 뭐야? 큰 지금 살고 있는 게그 사갓을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장사의 액을 면치 못한다. 저 귀양살이, 귀양살이를 말하자면 이 세상의 결말을 귀양살이로 끝내는 거를 종교를 짓는다 하면, 그 사람은 지난 족적 역산을 해본다면 썩 좋은 그림이 못 되잖아. 죄 짓고 허물 지어서 있는 거. 죄 짓고 허물 지어서 장사액을 가는 거 아니야. 귀양 유배 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소동파 유배 생활을 하지. 적벽강에가 유배 생활을. 그러니까 역산해 들어가면, 아, 저 사람이 양산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은 유배계기로구나. 장사지 계기로구나. 죄인의 허물을 지적했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역산을 해본, 아, 저런 뭐뭐 해서 죄를 저렇게 졌기 때문에 저렇게 장사액을 모면하는구나. 이렇게 실이 결말을 그려주는 것이 그림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좋지 못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강사가 뭘 논하는 거는, 구교살이라 하는 것은, 이건 장사의 액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되잖아. 그저게, 이렇게 역마살이라 하지만, 구교살은 그렇게 진술충미 인신사의 좌우묘유가 되는 건데, 여기서 본다면 이 시각에 요게 이제 인신사의 진술충미 이렇게 한다면 요게 말하자면 정축시라면 굿살이 되는 거예요. 그거 그걸 알아야 된다고. 여기 인신사해 하면, 인신사해 하면 이거 여기 요 꼭대기 임록재해라고. 이게 자 그렇게 저 후리하면은 저
녹한 산 하면은. 그래, 그런 걸다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병무룩 제사하니까 역시 인신사회가 되고, 을록제명하니까 이제, 이건 원단인데 여기서 정축시라고 그러면은 이게 굿살이 되는 거야, 충미충. 그리고 이제 진술충미냐 하면 병자정축 무인기며 경진시라도 그렇고, 병술씨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면은 굿살도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 범일동 그림이 썩, 과메기에 달아놓은 그림이 썩 좋지 못하고 그림일 수도 있다, 이게. 그러니까 노무현인 그 투신을 했잖아. 그 부엉이방에서. 여기선 이것은 굿살 교살이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강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지나온 그런 그 굿살 교살의 결말을 보게 된다 한다면 그 말이야 지난 족적을 행적을 역산해 볼 적에 썩 좋은 그림이겠느냐? 결국은 뭐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부득이해서 그런 식으로 몰림받는다 하면 그거 얼마나 노무현처럼 애달프겠어. 결국은 그렇게 몰려나가는 그 정세가 흘러가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진다. 이게 말하자면 국권을 잡았다 할것 같으면 결국은 문매를 두들겨 맞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몰려 들어가면 골치 아픈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태블릿 PC 말이야 이렇게 그걸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 미래 사무실에서 거기서 다 술술 부러져킨 고용태도 그 말하자면 보호해줘야 할 사람인데 뇌물 2천만 원 먹은 걸 그걸 뻥튀기 해다시피 해가지고 잡아놓으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인의의 지가 인의의 의리라는 게 없다는 거요. 지켜줘야 할 거, 보호해줘야 할 자를 보호해주지 못할 그런 입장으로 지금 말하자면 이 감원을 달콤하게 꼬드겨가지고 알고 낼건다 알고 내고 벌줄건다 그걸 꼭벌 주겠다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그러면 이 세상에 양심선언을 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지. 해봤자 잘못하면 저기 지코가 걸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죄인을 붙들어서 체포할 적에 그러자 현행범은 변호사를 쓰는 여기 살 그렇게 조용을 받을 거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자신한테 불리한 말안할수 있다. 이렇게 시리 먼저 고지하는 거 아니야. 체포하는 사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 고영태 같은 놈이 바보같이 쓰던 거지. 뭐 하러 불러? 나 같으면 안 불어. 뭐 하러 유리하게 시리 불어? 이짝에 저 촛불 하는 애들한테 유리하게 시리 불어. 가만히 있어야지. 도리어 지금 다 불어놓고 지는 보호받지도 못하면서 도로 잡혀 들어가는 그런 바보 짓을 왜 하고 있어? 그 어리석은 거지. 그것도 보호하지 못할 민주당 애들이랑 더군다나 더한 거지. 민주당 의원들이 그놈들 그 고용태를 이용한 것밖에 안 되잖아.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당도 그 이용해가지고 그 정권 잡기 위해서 국권 농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용한 것이고 그 앞으로 누가 그러면 여기 양심선언하고 지대로 좋게 시리 말해줄 사람이 있겠어? 허물 비리 부정부패자들 허물 쓴 거를 대략은 그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그 내부 고발자가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 이게 지금 잘못돼 돌아가는 것인 줄만 알아. 그러니 여기서 옳은 게 없다는 것이지 이 세상의 논리체계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으려면 무슨 수를 그러니까 정보를 팔아먹어야 된다는 결론 아니야? 그러니까 이 홍준표 하는 행위가 나보다 할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누구 홍준표가 지금 15% 오늘도 그렇더라고. 여기 매수권에 16% 이상만 자기가 표를 얻게 된다면은 매간매직식으로 매표직을 할 수도 있다. 이게 내가 나오면은 누가 될 것이요. 내가 안 나오면 누가 될 것이요. 이런 식으로. 그건 그렇게 장사행위가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로 말해 내부 고발자식으로 고발한 걸 하나도 지켜주지 못할 의리가 무너지는 판에 뭐 어떤 놈이 양심선언을 하면 내부 고발 오케이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지. 이 세상에 정치가라는 게 그렇게 되돌아가는 게힘 없으면 죽고 힘 있으면 살아남게 되는 것이 아무리 험한 허물을 쓴것 같아도 그런 논리 그러니까 악착같이 쌓아야 이전 투구판에 악착같이 쌓아서 승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횡설수설 하는 것 같지만 이 강사가 이 사람이 되기 쉽다 이런 말씀이지 말하지만 안철수가 그런 논리 체계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너무나 온통하냐 하잖아 그래 죽소서 개좋은 일. 촛불 켜가지고 헉헉헌 거, 결국은 보수 수구 꼴통 패들 도와준 거. 결국 56년 전에 박정희
그 군사폭도를 잡아낸 사가 고령박가가 고령사회 토끼 생겨 아주 결국은 그 정권 유지에 아주 좋게 작용한다는 거 아니야? 늙은이들 패들이 전부 다 글로 몰려가니까. 아, 젊은 놈들은 숫자 안 나오잖아. 남녀간에 결혼을 많이 해서 생산을 많이 했으면 젊은 패들이 많아가지고 승기를 저게 민주당이 잡을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이거 완전 이 강사 말하는 패배주의적 발상의 말 아니야? 이 사람이 이긴다는 보수가 이긴다는 거 늙은 고령층 사회 고령 사회가 이긴다는 뜻이고. 이 고령 사회 오기에 고령박가 박정희가 아마 30년 전, 35년 전, 40여 년 전에 불알 까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지. 불알 까재기야 많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정관수술 유명해 절대 빈곤 체질 유명해. 불알 까재기야 젊은 놈들이 숫자가 줄고 늙은이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점점 오래 살면서 늙은이 패들이 보수 수구 패들을 보수 수구 다 무리들을 힘을 쓰러지게 해준다. 그럼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 기득권 세력이. 그리고 젊은 애들은 죽살이에 나가시리 늙은이들 미기 살리려고 일을 해줘야 된다. 얼마나 온통할 놀이야. 늙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네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너 죽어야지 나 죽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야 늙은이들이 말이야. 우선 나부터면 늙은이들이 밤만 축내는 건 죽어야 돼. 공자님 말씀이 젊어서 일하는 거, 젊어서 배우지 않고 어려서 배우지 않고 젊어서 일안 하고 늙어서 안 되지는 인간의 3대 해적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늘 살면서 콩나라 밤나라 하면서 지금 새로운 새 세상에 좋은 세상 나아갈 것은 못 가게 발목을 잡는데 늙은이들 하는 수작들이란 말이야 지금. 이 늙은이들 표들이 보수들이 그쪽 저희가 보수표를 얻어가지고 절대 보수표 이어 당선돼가지고 이그그 의석수까지 절대 여기서 이 우리나라 안정 국정 안정 못 가져온다는 것만 알아두라 이런 말씀. 이 사람이 당선되는 게 유리하지만은 당선돼봤자 결국은 말짱 헛일이라는 거지. 재주는 고매분이 도는 주인이 찾는 격이로 앞서도 강론 드렸지만 이좀 알아들 트럼프 트럼프만 좋아지는 거지. 트럼프 앞에 노라는 강아지 역할 되는 거지. 예, 말하자면 좋은 숙소를 놓고서 노자턴도 없고 말잘 듣는 말이야 심부름꾼 아이도 어렵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돌아간다는 식이 쉽게 말하자. 그리고 똑같은 게 문재인이나 두정도 화택규가 말하자면 착화역 교체 체인지 시켜놓은 거 트럼프를 교체 체인지 시켜놓은 역할이 된다 이게 말이죠. 하태규 교감하는 행위가 된다. 이거 말이야 좀 기미일로 보면 그저 트럼프를 이를 기미일로 출생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요맨 문재인도 그렇게 말하잖아. 여기서도 이렇게 똑같은 거요. 하태규를 쫓게 된다 말이야. 트럼프를 쫓게 된다. 여기도 내용이야. 트럼프 하태규 색화역이 현지된 거. 트럼프를 교감하게 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삼풍국가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다 트럼프한테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건 확실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적이에요. 트럼프만 그래. 우리나라 저 현실 올해 정유년 택하역에 삭 체인지된 게 화택육계 아니야. 이게 그 심어놓은 사진 찍어서 이렇게 표현해서 체인지시켜 놓은 것이 말이야. 올해를 체인지시켜 놓은 형국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지. 어그러지는 걸로, 부서지는 걸로. 어그러지고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게 좋은 게 뭐가 있어? 가인이 엎어진 게가 이지적으로. 난 사내를 엎어놓은 것을 마찬가지인데 여성이 인테리어가 가겠다고. 그게 썩 좋은 그림이 못 되는 것이지. 이렇게 횡설수설이 된다고 지금 이 강사 강론. 여기 했다 저기 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돌아가는 게 죽소서 개 좋은 일 시킬, 죽소서 말하자면 트럼프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도 보여진다, 이런 말씀이지. 트럼프만 좋아지는 게 아니야. 중국놈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틈바구이에 생기는 말이야. 초나라에, 제 나라, 틈바구이에 낀 등나라 같이 생긴 거지. 춘추전국 시대에.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 이게 어느 누가 우리를 맡아도 다 골머리 아픈데, 지금, 이 자가 당선되기 쉽다 이게 안씨가. 그런데 그 결말 그림을 건다면 문씨는 양산을 쓰고 있으니 장사지액을 구론의 시처럼 장사지액 유배지액을 정약용이 정다선 그 무리처럼 유배액을 모면할 것이요. 이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굿살 교살액이 덤벼드는 것이 아닌가. 노무현은 투신을 해왔고. 그럼 이 야가 빠진 맹박이는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저게 광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그것도 다 나와 있다는 것이지.
김영삼이 김대중 그래도 결말을 잘 그래도 장사를 지내서 잘 좋게 보냈잖아. 근데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 이거. 뭐 총알바지 총알로도 죽는 사람 있잖아. 김구, 송진우, 여운형이 이런 사람들도 총알에 맞아 죽었잖아. 박정희, 유경수 이런 자들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게 결말을 어떻게 마무리를 잘 짓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그 결말을 본다면 그 사람 행적이 좋다면 그렇게 총알에 맞아 죽고. 물론 억울하게 해방전국에 송진우, 여운형, 김구 같은 분들은 총알에 맞아 죽었지만 그 박정희, 유경수 다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총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원래 총알에 맞아 죽는 거. 그 좋았다면 총알에 맞아 죽겠어? 김구도 또한 그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정신적 지주가 돼야지 우리 백성들한테 저쪽에서 볼 적엔 그 사주한 사람 아니야? 사주 저기 살인교사 말하자면 저쪽에 말하자면 우리는 의사고 열사고 하지만 안중근 윤봉길이 의사 이런데 이봉창 의사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는 좋게 해서 의사지만 저쪽에서 볼 때는 그걸 테러를 사주한 자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자기도 남을 쏴주기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 총을 맞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결말을 형적으로 그 사람의 행적을 봐가지고 결말이 그렇게 돌아가는 수도 많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게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그래 그 결말 짓는 걸 사주를 보면 다 남의 원고의 지신이라고 남의 사주도 볼 수가 있다. 남의 운명도 대략 다른 후발자로 후사자로 나중 죽으라고 쫓아오는 자들이 죽음 맞는 거 결말을 맞는 것을 대략 짐작해 볼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의 사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죽어야 할 사람 뒤에 따라 죽어야 할 사람들의 사주를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서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인가를. 하지만 아니야. 그 풍수를 봐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게야. 범일동 풍수가 좀 좋은 그림이 아니야. 여기까지 이렇게 강론을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